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아,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유해동물 아닌 유해동물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전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아니 전세계는 모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벌레예요. 자, 어떤 벌레냐, 바로 콩벌레 쥐며느리입니다. 콩벌레와 쥐며느리는 생긴 거는 매우 흡사하지만 둘은 굉장히 좀 달라요. 콩벌레는 몸을 공처럼 말 수 있어서 콩벌레고요, 쥐며느리는 몸을 공처럼 말 수 없습니다. 대신에 덱스를 굉장히 많이 찍어서 민첩해요. 자, 그리고 제가 유해동물 아닌 유해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콩벌레는 유해동물이 아닙니다. 콩벌레는 딱히 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쥐며느리가 문제예요. 이 쥐며느리는요, 서수로 있을 때는 그다지 해가 안 되는데 얘들이 단체 생활을 합니다. 아주 사회생활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리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갉아먹고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하시는 분, 특히 고구마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쥐며느리의 습격을 받으면은 고구마가 이만한 게 이렇게 나와요. 욕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해동물 아닌 유해동물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집 뒤 텃밭에 오이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많이 키우는데 이 쥐며느리의 습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 부탁을 하셨습니다. 헌터팡은 공벌레나 쥐며느리도 먹을 수 있니? Yes, I can do. 그래서 오늘 잡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먹어본 사람 없더라고요. 10만 대 갯강구 먹기로 했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연습이에요. 갯강구 연습. 공벌레, 쥐며느리. 공벌레, 쥐며느리 두 마리 전부 다 닥친 대로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Let's 고! 콩벌레 잡으러 산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굳이 뭐 산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약간 습한 곳만 있으면 이제 콩벌레나 쥐며느리들이 이제 있거든요. 자, 이런 돌 있죠? 자, 이런 돌 들쳐도 됩니다. 자, 오늘 어머니가 하시는 텃밭에 아주 쥐며느리를 내 배로 다 박살내러 왔습니다. 자, 벌써 이쪽에 쥐며느리를 떨어졌죠? 오늘의 첫 쥐며느리, 아주 재수 오지게 없는 새끼 예요버려. 굉장히 빠릿빠릿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 들면 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새끼들이 너무 엄청 많다. 쥐며느리 새끼들이 많네. 자, 그대로 해둬야 돼요. 아니면은 엄마한테 채널 삭제당해요. 야, 여기 쥐며느리 또 있다. 자 버려. 자,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없네. 자, 이쪽에 쥐며느리의 새끼들이 있습니다. 얘는 콩벌레다. 얘는 콩벌레예요. 콩벌레 덮어둘게. 여기 보시면은 이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강류이기 때문에 탈피를 하고 있어요. 너 탈피하네. 내가 먹을게. 그래. 거기 발버둥 치고 있어. 자, 보시면 이렇게 건조한 곳에는 없어요. 습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분 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도 아주 득실득실하죠. 근데 크기가 조그마한 녀석들이에요. 다 새끼들밖에 없구나 지금. 자, 지렁이는 익충입니다. 굉장히 땅에 좋은 동물이에요. 여기를 잘 가꿔줘, 지렁이야. 이 녀석이 잠깐 놔뒀더니 대낮부터 약간 올라타고 있는데, 그럼 안 돼.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얘 크다. 얘 크다. 이런 애들을 처치를 해야 돼요. 이야, 여기 아주 도망치려다 거미줄에 걸려 있습니다. 내 뱃속으로 구해줄게. 자, 저 녀석은 콩벌레네요. 진하게 생긴 거. 공처럼 말았어요. 자, 여기 아래 바닥에 또 한 마리 더 있네요. 얘도 크다. 얘도 보시면은 콩벌레예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위에도 한 마리 있네요. 얘는 쥐며느리예요. 보세요. 쥐며느리가 확실히 훨씬 빠르네, 속도가. 속도도 빠르고 얍삽해요. 왜냐면 공으로 못 마는 대신에 이런 능력을 신이 줬나봐요. 아주 받은 거 없는 녀석. 자, 지금 몇 마리 잡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8마리 잡았습니다. 어쩐지 뒤통수가 뜨겁다 했더니 너구나, 깨비야. 야, 여러분, 깨비 특별 출연. 너 출연료 줘야 된다. 앉아. 그렇지, 잘했어. 깨비 기다려. 깨비 손!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알았어. 제가 봤을 때 천재견이에요.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득실대죠? 득실대? 저 큰 녀석들만 고를게요. 자, 얘랑, 자, 얘도. 자, 킵. 제가 키우고 있는 오이인데, 아따가워. 오우, 퍼킹. 나무에 쥐며느리들이 많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이가 느리게 자라거나, 그러니까 양분을 다 빼먹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배로 지켜주려고 합니다. 자, 두 마리 더. 쥐며느리 아니, 콩벌레네요. 어쨌든, 아, 쥐며느리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새끼들만 있죠, 새끼들. 얘들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큰 사이즈들은 다 죽었나 지금? 그래, 깨비야, 이제 들어가. 그만 궁금해. 가. 봤죠? 깨비는 천재견이에요. 방치돼 있던 저희 집 탁자입니다. 옛날 집에 이런 거 다들 있잖아요. 걷어보겠습니다. 걷었는데 거미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넣을게요. 이런데 밑에
없을 수가 없어요. 완전 여기 콩벌레 무리들이 있어요. 쥐며느리랑 콩벌레랑 같이 야옹다옹 살고 있는데 개미도 있고요. 개미는 피하자. 개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지금 여기 몇 마리야? 한 6마리 돼요. 6마리 킵. 다시 원룸 상태로 해놔야 돼요. 아니면 엄마한테 채널 삭제. 이런 습한 곳을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가 아주 많아요. 여기 쥐며느리 여기 있구나. 우와, 여기 많다. 와,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와, 이거 보세요. 와, 여기가 성지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콩벌레랑 쥐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죽자, 죽죽. 여기 보시면은 노래기입니다. 노래기. 밀리패드라고 하죠, 영어로. 노래기. 버려. 역시 이 010짜리 라테스 장갑이 끝내줘요. 여기가 성지구나. 자, 좋아요, 죽자. 지금 꽤 많이 잡았습니다. 한 35에서 한 40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50마리까지 채워서 봅시다. 좀 더 잡을게요. 개비야, 일로 와. 개비는 천재견이에요. 개비야, 돌아가. 개비야, 돌아가. 개비는 아마 천재견이에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개비한테 한번 줘볼게요. 뭐야? 개비야. 개비. 개비야. 다시 한번 줘볼게요. 개비야. 개비야, 이거 맛있는 거. 개비는 먹을 수 있고 없고를 한 번에 하는 천재견이에요. 자, 이런 곳에도 들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스티로폼 아래도 있을 거예요. 저기 그 노래기밖에 없네. 이 노래기를 원래 애완용으로 외국에서는 자이언트 밀리패드라고 하고 팔거든요. 네, 버려요. 아이, 호랑나무이 개미 때 습격을 받았구만. 딱 봐도 이거. 아, 그러네. 가볍네. 원래 가볍지. 지나가는 길에 이런 모습을 보네요. 영차, 영차, 영차. 한번 뺏어보고 싶기도 한데 봐줄게. 자, 여러분, 이쪽이 저희 집 후문인데요. 이쪽에 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지가 있죠. 나한테 안 되네. 4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을 바로 주방으로 가져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 아삭, 너네 라떼 써요 아삭. 어머니, 제가 이 녀석들이 고추를 작게 자라게 하는 것을 아주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나보다 커져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콩벌레와 쥐며느리를 잡아 뭐가 났네? 원래 났었나? 콩벌레와 쥐며느리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 따런 떤떤. 많이 잡았어요. 한 50마리쯤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을 뭐 따로, 아, 냄새는 안 나는데 이 통 그 저번에 그 다진 마늘 넣었던 통이라 아우 완전 쉣 더 퍽 고문을 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근데 너네 어차피 다 뒤져요. 흙 속에 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해감을 할 수는 없고요. 얘네를 그냥 일단 깨끗하게 목욕시켜줄게. 자, 우선 이 통에 한 마리 한 마리씩 건져내볼게요. 여기 흙이랑 지금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말리는 게 공벌레예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도 좀 다르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 공처럼 오므리지 않아요. 보세요. 그리고 민첩해요, 공벌레들보다. 얘네가 바로 쥐며느리 유해동물입니다. 버려. 자, 여러분, 너무 징그럽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 계속 보다 보면요, 그래도 징그러워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 큰 공벌레가 있습니다. 메가볼이라고 하는 공벌레인데 크기도 굉장히 크고 애완용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한국에 밀수입 한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개인 카페에서 분양가가 어마어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약간 초록색을 띠고요, 크기 한 이만해요. 말렸을 때 그런 거에도 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 또한 그래요. 굉장히 키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메가볼 손에 들어오면은 메가볼 스테이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대충 이렇게 깨끗하게 나눠봤고요. 중간중간에 모래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하러 가자. 뒤졌어. 목욕시켜줄게. 잘 보시면 공벌레가 굉장히 물에 떠 있어요. 굉장히 떠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떠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떠 있는 공벌레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에 다시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모래 제거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기름에 아주 살짝 두른 다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지자 안전장치를 풀러야겠죠. 밸브야, 열려라. 잘해서 봐야. 자, 위에 기름을 살짝 둘러줄게요. 저도 이 주면을 콩벌레를 한 번도 제가 익혀본 적이 없어서, 자, 인터넷 정보를 치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최초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있어야 돼요. 주면을 콩벌레 50마리 입장합니다. 입장?
오 막 튑니다. 하얘져요. 되게 팝콘 같은데요. 일단 냄새는 뭐 이상한 냄새 안 나요. 걔네 살짝만 해줘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 너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자 이제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네요. 구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왜냐면 이 바깥에서 얘네들이 살던 놈들이라 다른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조사줄게요. 조져버려. 조져. 이제 냄새가 나네. 약간 황토 냄새 나는데요. 황토 냄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콩벌레 쥐며느리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은 약간 골뱅이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은 맛있어 보이는 건 굴하고 그냥 개극혐이에요. Shit the fuck!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면요 굉장히 딱딱하고요. 뭔가 식감이 아삭아삭할 것 같아요. 아삭아삭. 그리고 색깔이 조금 극혐이에요. 약간 흰색을 뒀는데 이거 생각지도 못한 색깔 변이에요 지금. 근데 맛이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곤충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료에다가 나중에 미래 식량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는 뭐 메뚜기,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 꽃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꽃뱅이 그리고 뻔데기, 미럼, 자 이렇게밖에 없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괜찮은 식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 발견한 거일지도 모르잖아요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자 우선 이 녀석을 바로 먹어볼 텐데 먹기 전에 그래도 저에 대한 조금의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소금인데 제 혀에 대한 예의죠. 소금 좀 더 뿌릴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베르 아삭.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볼 건데 땀이 아주 겁나게 많이 나죠. 네, 더운 게 아니라 식은 땀이에요. 이제 먹어야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굉장히 긴장되고요. 메뚜기 먹을 때는 사실 이 메뚜기는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인터넷에 찾아봐도 먹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서 먹어보는 거고요. 억지로 먹는 거 아니고요. 구충약은 집에 있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남자답게 이 정도 그냥 입에 다 털어 넣을게요.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 자 먹을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 이거 맛이 꽃게 튀김 맛이에요. 꽃게 튀김 맛인데 이 소금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네. 괜찮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메뚜기랑 비슷하네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딱 들어갔을 때 식감이 되게 좋아요. 팝콘 같아요. 팝콘. 식감이 팝콘처럼 터지면서 좀 맛있다가 다 먹었을 때도 맛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금니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쓴맛이 엄청나게 올라오네. 메뚜기보다 훨씬 올라와요. 근데 이 쓴맛만 조금 어떻게 한다면 정말 괜찮은 식재료일 수 있겠는데요? 아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 요 정도 있거든요. 예, 다 잡았으니까요 다 털어 넣어 볼게요. 들어갑니다. Shit the fuck. 제발 쓴맛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팝콘 같아요. 팝콘. 아니 맛있어요. 소금 쳐서 그런지 뭐야. 와 식용으로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잠깐만요. 자 처음에 소량으로 10마리 정도를 이제 입에 털었잖아요. 자 그때는 처음 씹는 식감도 괜찮고 정말 괜찮았어요. 딱 마무리만 그냥 어금니에 껴있는 마무리만 조금 안 좋아서 뱉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마리에서 40마리 다 털어 넣었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씹을 때도 굉장히 그냥 팝콘 입에 그냥 쑤셔 넣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재밌는 영화 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씹히면서 덩어리들이 안 넘어가요. 팝콘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얘네는 뭉쳐있더라고요. 이 또 쓴맛이 도중에 올라오니까 와 눈물 개쌀 뻔했네. 만약에 한 마리씩 먹었다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털어놓고 안에 뭉쳐버리니까. 그리고 일단 문제가 뭐냐면 비주얼이 내 얼굴 같아. 지금 여기 한 마리 남은 거 있거든요. 털다가 지금 한 마리 못 털었어요.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콩벌레와 쥐며느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참 식용으로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쓴맛만 좀 없애면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떻게 좀 신선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좀 보시면서 아, 극혐이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극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빨리 입 안에 2080 치약을 입에 쑤셔넣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프라이유! 내 쥐 며느리 콩벌레 몰살 시킨다, 몰살.